대전 보문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유성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보문고등학교는 지난 1953년 개교해 65년 동안 2만 3천여 동문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동창회에서는 이형렬 제21대 총동창회장 취임식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됐던 감사 보고와 회장 선출 승인권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1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이영렬 회장은 2만 3천여 동문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보문고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만 3천여 동문의 대표에서 총동창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2만 3천여 동문들을 서로 간의 협력, 교류, 화합을 위해서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중부의 명문 사학에 걸맞게 이 총동창회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